네, 2024년 1월 14일 엔노트 시작. 이제 저희가 타이페이 데이 2를 맞춰가지고 지금 호텔에 왔는데, 와우, 벌써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이틀 동안 손 아파서 사실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근육도 좀 아픈 것 같고 진짜 다손 아팠어요 제가.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엔노트는 그런 맛을 찍는 거야. 맞아요. 졸릴 때 뭔가 찍는 거야. 피곤한 맛. 타이페이 진짜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고 싶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어때요? 일단 또 노트니까 뭔가 그런 진솔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냥 어쨌든 저희가 이제 새해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투어를 해야 됐잖아요. 사실 새해부터 너무 바빴거든요. 뭔가 작년은 사실 작년에 새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올해는 진짜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막 많이 하는 와중에 이렇게 또 투어를 왔는데 또 뭔가 오랜만에 투어라서 사실 뭔가 좀 가물가물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엔진분들께 직접 보면서 또 무대도 하고 이제 또 이런 큰 무대를 이렇게 또 서보니까 확실히 진짜 힘들지만서도 뭔가 큰 힘도 없고 되게 좀또 뭔가 얻어가는 것도 많고 저 혼자 뭔가 조금 이제 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어쨌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사실 또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는 조금 뭔가 깨달음과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하고 얻은 것 같고 뭔가 앞으로 이제 또 투어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 더또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또 엔지분들과 재밌게 즐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2024년에 사실 되게 뭔가 많을 거예요. 뭔가 저희가 하는 것도 많을 거고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할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도 뭔가 2024년에는 뭔가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좀 이루려고 뭔가 노력할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사실 갑자기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뭔가 그 소감 멘트 얘기하면서 막 운다 안 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마지막에 이제 엔진분들이 다 같이 슬로건 이렇게 딱 들어주셨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샷아웃을 불렀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그래서 살짝 눈물을 먹었지만 그냥 늘 저희를 위해서 뭔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솔직히 엄청 힘드셨을 텐데 되게 항상 이제 환호성과 응원해주시고 하는 걸또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뭔가 이렇게나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는 모습은 사실 늘 봐도 봐도 뭔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되게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엔지분들이 알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는 거를 알아주실 거예요. 그 슬로건 또 이제 직접 제작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샤롯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니까 딱 그렇게 맞춰서 해주셨죠? 감동이었어. 와, 사실 투어를 그래도 작년에도 하고 이번 연도도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쨌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셋리스트에 공연을 하지만, 이제 각 도시, 각 곳을 갈 때마다 이제 다른 분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저도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여러 번 본 분도 계실 테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되게 진짜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지분들 위해서 최대한 기억에 남는 공연을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호응도 해달라고 하고 이제 즐기고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것도 사실 콘서트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꾸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응원법도 저희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 저는 너무 이번 타이베 공연이 진짜 엔진과 함께 만들어 나간 그런 공연 콘서트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남은 무대도 많고 공연도 많고 준비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꼭 소중한 추억 소중하게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24 화이팅! 화이팅! Let's go! 오케이, 니키. 네. 네. 사실 제이크 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언제 타이페이에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다들 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다른 도시를 돌지만 타이페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제이크 형이 말했던 것처럼 매번 똑같은 리스트를 계속해서 돌면서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매번 어떻게 하면 뭔가 매번 뭐 매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지. 저희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고 처음 와주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이 특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번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트에서 오늘 이런 제스처를 하거나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로 뭔가 엔진분들한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해가지고 매번 그런 고민들도 많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공연이 엔진분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타이페이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 사람도 되게 따뜻하고 정말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타이페이에서의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시아 투어 시작을 정말 좋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도시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사실 메리페스토 때도 정말 좋았지만 사실 일본이 정말 저희가 이룬 게 너무 많아요. 도쿄돔도 그렇고 진짜. 스타디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슬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정말 빡세게 춤추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엔진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투어를 돌지 모르니까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남은 도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정말 매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끝나고 말하지만 저희도 다 진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다 힘이 빠진 상태로 진짜 모든 걸 다 무대에 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진짜 수고했다. 2024 화이팅! 오케이. 2024 엔하이픈 진짜 대박 날 겁니다. 화이팅! 2024 엔하이픈의 해.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니키, 제이크 이렇게 할까? 니키. 오케이. 제이크! 선우였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Let's go. 오늘도 감사했어요.